정부는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바다의 안전을 지킵니다. 해수, 퇴적물,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는 단순히 바닷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 중에서도 윗부분인 표층과 아랫부분인 중층, 저층을 나눠서 수심별로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여기에 깊은 바닷속의 퇴적물과 어패류 등의 해양 생물까지. 방사능 조사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가까운 해안부터 3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방사능 조사를 해왔습니다. 현재 해양의 92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사 지점을 2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동해, 서해, 남해의 10개 지점에선 해수의 중층과 저층까지 방사능 물질을 조사합니다. 수층별로 해수를 따로 채취하는 이유는 표층과 중층, 저층에 대한 해양 방사능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낮은 반면 동해는 최대 수심이 3,000m 이상 됩니다. 조사 정점마다 특성이 다르고 깊이마다 방사능 농도가 달라 수층별로 방사능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해수의 방사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측정 기계를 장착을 해서 실험실에서 그 기계가 어떤 수심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심에서의 해수를 채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수를 채취한 후엔 방사능 조사를 위해 이동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수를 채취를 하면 해수 중에 있는 방사성 핵종이 용기에 흡착되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산을 넣어가지고 핵종이 용기에 흡착되는 것을 먼저 방지를 하고요. 실어 채취 시간, 좌표를 기록을 해서 조사 연구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수뿐만 아니라 해저 퇴적물 또한 철저히 검사합니다. 해저 퇴적물 조사는 60개 지점에서 실시합니다. 인공 방사능의 대표 물질인 세슘과 플루토늄 그리고 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위치에 가서 그랩이라는 체내기를 내려서 퇴적물을 채취합니다. 해저 퇴적물 조사를 통해 바다 밑부분의 방사능 물질까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생물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조사합니다. 해양 생물은 조사 지점에 따라 1년에 1, 2회 정밀하게 방사능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방어 농어 등의 어류를 비롯해 홍학과 굴 등의 폐류, 미역과 톳 등의 해조류입니다. 먼 바다의 어류 채취에는 트롤이라는 그물을 이용하고 해조류나 폐류 등은 바위 같은 곳에서 채집을 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들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책임지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옮겨져 정밀하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방사성 세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리터 정도를 시료를 채취해 와가지고요. 시약을 넣어서 해수 중에 있는 세슘만 다 이렇게 흡착을 시킵니다. 그 후 방사능 분석 기계에 넣어 세슘, 삼중수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퇴적물과 해양생물은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동결 건조를 해서 퇴적물 속에 있는 수분을 다 제거를 합니다. 퇴적물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분을 다 제거를 해야 개척을 하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분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를 통해 완벽하게 말린 해양 생물을 곱게 분쇄해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비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값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분석했는 결과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심과 해양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정밀한 방사능 조사는 계속됩니다.